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5% 상승해서 시간당 9,160원이 됐습니다.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으니까 440원이 오른 건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해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더불어 이 경제사회적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그 노력을 경제하는데 이 정도가 아마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는가. 사실 이번 협상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지막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0,000원, 경영계에서는 8,850원으로 최종안을 내세우며 대립했습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160원을 제안했는데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인상폭이 너무 낮다며 회의장을 나갔고요. 이후 사용자위원 9명도 인상안에 반발하면서 항의 표시로 퇴장해 결국 이들이 불참한 상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국 노사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어요.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희망 고문하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상률을 놓고 당분간 양측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매주 일요일 우리의 고막을 호강시켜주는 예능 프로그램 공명가와.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지난주 방송 회차가 온라인에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화제의 이유, 공명가왕 6년 역사상 최초로 영표를 받은 출연자가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헐, 대박. 1라운드 뒤에 대결에서 프라이머리의 잔이를 열창한 버터와 센터.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완벽한 무대가 끝나고 21명의 판정단 투표가 진행됐고요. 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바로 복면가왕 사상 최초로 21대 0이라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아, 오늘이 그날이에요? 앞서 20대 1이라는 기록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지만 영표의 기록은 최초였기 때문에 제작진도 투표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해요. 비등한 실력의 듀엣이었던 만큼 판정단은 물론 모든 제작진에게도 충격적인 결과였다고 합니다. 방송 이후 PH1은 본인의 SNS에 보컬 선생님 구합니다 라는 오픈 글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 재밌게 생각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의 소속사 수장인 가수 박재범도 잘 불렀는데 라며 위로의 글을 남겼어요. 복면가왕 제작진은 이번 아쉬움을 풀 수 있는 무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면서 PH1이 꼭 재도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어요. PH1의 목소리, 복면가왕 무대에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도 난리고 낮에도 밤에도 덥고 참 그렇죠. 건강관리 유의 잘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